산부인과가 없는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숨진 고 이신에 대위의 추모비 제막식이 오늘 해당 부대에서 열렸습니다. 뒤늦게 순직으로 처리는 됐지만 열악한 여군의 현실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전방 지역인 인제 을지부대 연병장 100여 명의 장병과 유가족들이 지난 2월 숨진 이신의 대위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숨진 지 10개월 만에 마련된 추모비 제막식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부대에서 도와주고 신경 써주시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애를 써주셔서 이렇게 순직 처리도 되고. 임신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이 대위는 사경을 헤매다 지난 2월 3일 숨졌습니다. 아이는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났지만 엄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있으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곳에 있으니까 보고 싶어요. 보고 싶고. 육군은 군복무가 이 대위의 죽음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다가 국민권익위가 순직을 권고한 끝에 지난 9월에야 이 대위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군은 산부인과가 없는 군부대 지역 48곳에 산부인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이제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야지 이제 그쪽으로만 이제 보직을 조정하게끔 그런 제도가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열악한 여군 현실이 부른 사망사고. 28살 이 대위는 추모비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대한민국 여군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